안녕하세요. 새청룡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이번에는 어찌 보면 아쉽기도 하지만 빠르고 급박하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영상 만들어서 들고 왔는데요. 바로 PS 플러스 7월 스페셜 디럭스 카탈로그 만료 게임 소식입니다. 모두 7월 18일 만료 예정이니만큼 아직까진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 평소에 관심 있던 게임들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엔딩을 렛츠기릿 해버리시길 바라요. 그럼 어떤 게임들이 만료 예정인지 바로 보러 가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면 Let's get it! 자, 첫 번째 게임 Saints Row Get Out of Hell입니다. 제목에서 지옥에서 꺼져라 이 새끼들아 뭐 이런 느낌이 풍기죠. Saints Row 4의 스탠드홀로 확장팩으로 대통령이 악마들의 지옥 속으로 잡혀 들어가자 우리의 친구 자니와 킨지가 개빡쳐서 악마들 다 쓰러뜨리러 레스키를 해버리는 내용입니다. 스토리가 짧아서 그냥 가볍게 부담없이 빨리 끝내버리셔도 나쁘진 않은데요. 뭐 꼭 그렇지 않다면 일단 패스 하셔도 됩니다. Saints Row Get Out of Hell은 7월 18일날 만료 예정이니까 빠르게 기릿. 다음 게임 모더랜드 더 핸섬 컬렉션입니다. 참고로 이 게임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되었던 게임은 아니고 디럭스 이상 클래식 카탈로그에 등록되었던 게임인데 이번에 만료되어 사라지게 되네요. 보더랜드2와 보더랜드3 시퀄 두 개의 작품이 합쳐진 컬렉션판으로 최대 4명까지 화면 분할을 통한 로컬 플레이를 지원해 주는데요. 보더랜드 게임의 특성상 한번 시작하면 꽤 오랫동안 달려버리기 때문에 이 게임은 한번 찍먹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추후에 할인 때 노려보셔도 나쁘지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어 지원 안 돼요. 보더랜드 더 핸섬 3 컬렉션은 7월 18일 만료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마블 어벤져스입니다. 와우, 마블 시리즈 최강의 히어로 팀을 총집결시켜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활약해버리는 아주 멋들어진 느낌의 게임일 듯하죠.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사실 마블의 IP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으며 출시가 되었지만 아쉬운 타격감, 실패해버린 난이도 밸런스와 짧은 스토리라인, 부족한 컨텐츠 등 많은 부분에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뭐 그닥 평이 좋지 못해서 카탈로그 올라온 김에 해봐야지 하면서 미뤄뒀었는데 아직까지도 못해봤네요. 근데 아마 이 게임은 저도 굳이 안 하고 넘어갈 듯 합니다. 마블 어벤져스는 7월 18일 만료 예정을 레스키릿. 다음 게임 스트레이입니다. 이 게임은 스페셜 이상 구독하신 분들 중 혹시 아직 안 해봤다면 정말로 꼭 빠르게 끝내버리시길 바래요. 플레이 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엔간하면 이틀 안에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꿀잼이니까 꼭입니다. 고양이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인데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건을 정말 멋진 그래픽으로 표현했고 고양이 움직임 역시 매우 자연스러워가지고 몰입하기도 좋았네요. 그리고 퍼즐뿐만 아니라 액션씬도 잘 만들어둬가지고 마냥 지루할 수도 있는 게임을 스릴감 넘치게 꾸며주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 고양이 게임이다 보니까 아이들용 게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어둡고 무섭고 징그러운 그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게임은 절대로 아닙니다. 스트레이는 7월 18일 만료 예정이니까 바로 빠르게 끼릿. 마지막 디럭스 이상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클래식 카탈로그 리얼 띵거 초가겜 바이오쇼크 1, 2 그리고 인피니트입니다. 바이오쇼크 진짜로 충격적이고 정말 재밌었던 게임이라서 많은 분들이 즐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만료되어 사라진다니 정말 너무너무 아쉽네요. 우선 1, 2편 같은 경우는 한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솔직히 굳이 안하시고 패스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PC로 유저 한글 패치 받아서 그때 즐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인피니트 저건 한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꼭 미치도록 아름다운 하늘섬 콜롬비아를 여행해보시길 바래요. FPS 게임으로 매우 훌륭한 추적과 총과 마법을 사용하며 펼치는 기가 막힌 전투,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섬은 여러분들의 정신을 쏙 빼놓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충분하니까 꼭 이건 끝내시길 바래요. 바이오쇼크 1, 2 인피니트 7월 18일 만료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7월 카탈로그 만료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랑 스트레이 이거 두 개는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거 두 개는 저도 너무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뿅뿅